이게 지금 중국의 태양광이랑 풍력발전 설비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거의 뭐 글로벌 1위까지 오는데 10년밖에 안 걸렸고 이미 거의 40% 설비가 중국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산업에서 굉장히 진전을 이뤄내서 10년 동안 이제 풍력발전 단가는 거의 40%, 태양광은 거의 90% 가까이 가격이 빠졌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10년 동안 태양광 발전 가격이 90% 빠졌는데 이 중에 거의 절반은 다 최근 3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가정을 해본다면 한 2027년 정도 됐을 때 디젤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린수의 경제성이 중국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8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자, 저희 3프로TV와 함께하는 경제 신과 함께 네. 주말 이 시간 기다리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오늘 정말 여러분께 그래도 이제 큰 미래를 볼 수 있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게 돼서 네. 아주 기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수소 경제, 수소의 미래, 특히 이제 돈 되는 이야기 중심으로 해주실 두 분, 오늘은 두 분입니다. 한 분이 아닙니다.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오셨고요. 해외 주식팀의 최원석 수석 연구원과 함형도 책임 연구원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힘내주셔야 됩니다. 아, 네. 네. 제가 두 분을 잘 안 모셔요. 어차피 살림도 안 좋은데. 출연료를 두 분씩. 네, 오늘 두 분을 모시게 된 거는 정말 이제 그 미래에 이제 수소가 사실 가까운 미래잖아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미래. 그 미래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이제 지수는 3천 뭐 몇백 가는데 이렇게 제 계좌가 박살날 수는 없어요. 이제는 저는 수소로 돈을 벌 겁니다. 그래서 그 제대로 된 미래를 좀 짚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힘내주셔야 됩니다, 오늘. 네. 예. 사무실에서 하시듯이 하면 안 돼요. 요 상태 정프로를 내가 알지. 네. 계좌 지금 박살나고 있다는 뜻이야. 주가 많이 빠지는구만. 네. 네? 그래서 힘을 많이 좀 내주세요. 농업이 가빠지면서. 네. 파이팅입니다, 오늘은. 네. 자, 그럼 오늘 두 분이 준비해 주신 내용 하나하나 가볼 텐데, 일단, 수소가 우리의 이제 내일을 점점 여는 게 이제 확실해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이게 뭐 방향성은 정확히 정해졌다고 보시면 되고 네. 이게 속도의 문제일 거예요. 수소를 언제 상용화 시키느냐에 따른 문제지 우리가 뭐 예컨대 한 10년 전으로 돌이켜보시면 그때도 전기차 시절이 올 줄 알았죠 다들? 네. 근데 네. 이제 전기차가 언제 오냐에 대한 고민을 했을 뿐이지 그렇죠. 전기차로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봐요. 수소라는 뭐 비즈니스 자체가 사실 생태계가 워낙에 크기도 하고 아직 기술적으로 성공 사례도 뭐 하나둘씩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당장 내년부터 될지 내후년부터 될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저희는 뭐 해외 주식팀입니다. 네. 뭐 국내 얘기도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이제 이 그린 에너지에서도 이제 특히 수소 같은 비즈니스는 유럽이나 뭐 이제 미국 같은 선진국들 중심으로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수소가 우리가 1등 아니에요? 한국이? 근데 뭐 수소 연료 전지 부분에서 이제 두산 피어셀 같은 업체들이 굉장히 비즈니스도 잘하고 있는데 네. 사실 좀 더 큰 그림에서 이제 밸류체인에서 뜯어본다면 사실 수소를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수소 생태계가 수소를 만들기도 하고 그것들을 또 옮겨줘야 되기도 하고 운송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만들어놓은 수소를 다시 또 이제 연료전지에 넣어서 그렇죠. 또 전환시키기도 해야 예.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다양하게 이제 수소들이 쓰이겠죠. 또 수소를 만드는 방법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넓은 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그중에서도 이제 수소 생산에 관한 좀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저희 오늘 함형도 연구원이 좀 짚어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좀 중국 쪽에서도 수소 얘기가 좀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중국 쪽 얘기도 뒤에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신 중국 요즘에 네, 중국 관심이니까 얘기는 안 좋습니다. 네. 대신 너무 막 수소로 우주 날아간다 이런 20년 뒤에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네. 저희도 뭐 20년까지는 가지는 않고요. 네, 네. 좀 가까운 미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를 수개월 내에
네. 수개월 내에 뭔가 좀 변화가 있기를 바라면서. 자, 그러면 수소 경제 혹은 뭐 수소 뭐 만드는 거 어느 얘기부터 좀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소론 부분에서부터 작년에 그린 뉴딜 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런 짤막한 배경 말씀드리고 이제 왜 우리가 수소에 집중하고 있는지 순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보시면은 왼쪽 표에요. 그 작년에 그린 뉴딜을 하면서 재생에너지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그게 그 이제 원유의 시대가 좀 저물고 친환경 전력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하고 풍력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있었던 거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는 2050년까지 우리가 탄소 중립을 가기 위해서죠. 네. 그래서 전력을 바꾸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전력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많은 밸류체인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그 과거부터 그냥 태양과 풍력에만 되게 많이 집중을 하셨는데, 그 안에서도 산업 생태계가 많이 바뀌고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전력의 배분 방식 자체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 점으로 된 표를 보시면은 네. 전통적인 에너지 배분 방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태까지는 뭐 원자력이건 화력발전이건 다 중앙집권에서 발전한 다음에 우리 가정으로 쏴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로 변하면은 우리가 이제 전력을 생산하기도 하고 소비도 할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태양광을 달아서 전력을 생산할 거고, 앞으로 수소의 연료전지를 가지고 전력을 생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밸류체인이 크게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기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수소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큰 밸류체인을 한 번만 짚고 넘어가면은 그 왼쪽 위에가 있는 이제 태양광과 풍력이 그 재생에너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런 발전원이 될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송전망을 타고서 우리 가정으로도 오지만은 가정으로 이제 바로 올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태양광과 풍력이 특정 시간에 전력을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장해놨다가 가정으로 보내줘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 저장을 하기 위해 지금 ESS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거의 하나의 일환으로 수소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전력을 수소로 전환을 해놨다가 필요한 사용처에 옮겨서 다시 전력으로 만들고, 혹은 그 수소 자체를 그냥 수소차로 쓰던 아니면 발전용으로 쓰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이 쓰일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양한 변화들을 다 말씀드리면 좋긴 한데 뭐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오늘은 좀 그 오른쪽 위에 있는 수소 쪽에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좀 아마 글씨가 제가 좀 안 보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자료를 이 해당 자료를 저희 앱 페이지 2 앱에 신의 자료실에 예, 신의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요. 그거 다운 받아서 같이 보시면서 아마 들으시거나 하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관련주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네요. 각각 어떤 부분에서 이 회사가 자리 잡고 있는지. 자, 일단 오늘 수소 얘기 조금 더 집중해서 가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 수소로 왜 집중을 하고 있느냐. 사실 몇 주 전부터 많이 이슈가 됐었죠.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세가 시작이 된다. 그렇죠. 라고 지금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 국경 조정세 자체가 이제 기업들의 변화를 많이 불러일으킬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간략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면은, 유럽 내에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출권 자체의 개념이 그 왼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허용량을 정해줘요. 그래서 기업들은 그 허용량에 맞게끔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기업들이 다 잘하는 기업들도 있을 테고 못하는 기업들도 있을 테고 이 허용치를 못 지킬 거 아니에요. 네. 그랬었을 때 초과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사오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 1톤당 1크레딧 해가지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거래를 해서 그래서 허용량을 맞춰라 라는 식으로 지금 유럽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네. 이제 이거를 탄소세라고 해서 글로벌리 확산시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탄소 많이 배출하는 데는 돈 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해가지고 이제 온실가스 저감을 이루겠다라는 거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다른 국가들도 유럽에다 수출을 하려면은 유럽의 규정에 맞춰야 돼요. 그렇죠. 네, 유럽이 원하는 만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거고, 그것보다 더 많이 배출했을 시에는 배출권을 사서 이제 유럽에다가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탄소 배출권 시장은 아시아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많던데 네네. 가격들이 다 다르더군요. 네, 맞습니다. 탄소 1톤 배출하는 권리에 대한 가격이. 네네. 그러면 그냥 싼 데 가서 사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나 보죠. 즉 유럽 기업이 이 유럽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했으면 유럽의 탄소 배출권을 사서
채워놔야 되는 구조입니까? 즉 아시아나 중국이나 우리나라 와서 싼 거 사가서 다 채웠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가격 자체가 유럽 그 오른쪽에 보시는 차트가 유럽의 탄소 배출권 선물 가격이고요. 예. 이 가격에 연동해서 지금 탄소세를 부과시킬 거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유럽계 한 6만 원하고 우리나라가 2만 원이에요. 되게 싸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2만 원으로 산 걸로 다 그 상쇄가 되느냐는 아니고 네. 그 차액인 4만 원만큼은 또 유럽에 내야 됩니다. 아, 네. 하여튼. 네. 그래서 이제 유럽의 규정을 다 따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탄소세라고. 그 유럽에 수출하려면. 네, 유럽에 수출하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유럽에 수출하려면 그 수출 제품에 대해서만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희 국익이 유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럽에 세금 날 바에 그럼 그렇죠. 우리나라에 내게 하는 게 나을 텐데. 그 우리나라에서 탄소 배출권 사가라 그냥. 그쵸. 그러면 그 돈은 우리나라에 남아 있지 않겠느냐 네. 하는 얘기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규정이 되게 약해요. 유럽만큼 규정을 강화시킬 움직임이 이제 좀 기대가 되는 거고 그렇게 규정이 강해지면 우리나라 가격도 전체적으로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유럽이 탄소세를 부과한다는 거는 사실상 글로벌리 시행하지 않던 국가들도 이제 시행하게끔 만드는 거고 규정이 약하던 국가들도 규정을 강화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이제 이익에 타격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에 얼마만큼 타격을 줄 건지에 대해서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산업 내에서 이산화탄소 고배출 산업이 철강, 시멘트, 화학으로 좀 일컬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산업에서 얼마만큼 이익에 충격을 줄 건지에 대해서 계산해놓은 차트고요. 네. 이제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이 산업에서 제품 1톤 만드는데 이산화탄소가 몇 톤 배출되느냐에 대한 계산식이고 화학이 제품 1톤 만드는데 이산화탄소가 한 1.6톤? 그리고 제품 1톤에 이산화탄소가 1.5톤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철강은 1.8톤으로 좀 더 많고요. 와. 시멘트는 이제 1톤가량 배출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톤당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에 가격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랬었을 때 좀 보수적으로 그냥 5만원 부과가 된다라고 가정해서 하면은 오른쪽 차트에 그 노란색 바 그래프고요. 화학이 한 8만원, 철강 9만원, 시멘트가 5만원가량의 비용이 부과될 거다. 톤당? 네, 그렇죠. 야, 근데 화학은 어차피 제품이 비싸니까. 맞아요. 그래서 톤당 이제 8만원 내고 뭐 내지 싶은데 저 시멘트는 큰일이네요, 저거. 맞아요. 이제 ASP를 비교로 해봤을 때 철강하고 시멘트 업종이 좀 크게 타격을 받을 수가 야. 있고 근데 이거는 배출되는 모든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비용을 부과시켰을 때의 가정이고 예. 사실상 점진적으로 규제를 강화를 하겠죠. 그리고 수출되는 물량에만 비용이 부과될 거니까 이만큼 크게 충격은 안 올 거지만은 어찌됐건 이런 기업들은 되게 큰 리스크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겠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에서 뭐 터키가 타격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왜? 그 시멘트가 시멘트를 많이 나오지. 네. 터키에서 많이 나죠? 네네.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 시멘트 업체들은 사실상 수출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타격은 있진 않겠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도 이제 규제를 강화를 하겠죠. 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도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기업도 예. 네. 예, 뒤에 설명을 해 주실 것 같긴 한데 네. 그냥 질문을 드리면 철강으로 만든 강판으로 내연 강판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팔잖아요. 네. 유럽에 수출되는 자동차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철강을 썼을 수도 있고 뭐 수입 철강을 쓸 수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탄소 배출권을 다 사서 벌금을 다 낸 철강과 그렇지 않은 철강이 막 섞여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럼 자동차에도 영향을 주고 그런 겁니까? 지금 일단은 특정 산업만 그 시행을 하기로 했고요. 네. 그래서 철강하고 알루미늄, 뭐 비료, 전력, 그 특정 산업만 그런 정도만 원재료가 되는 산업에만 네. 일단은 네네네. 그쪽부터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넓혀갈 계획이죠. 아직은 예. 네.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기업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네, 최근에 저희 팀장님도 나와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는 총 세 가지의 대비책이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실질적으로 기업이 대응을 안 하는 거죠. 그냥 탄소 배출권 살 수도 있는 거죠. 돈으로 때운다. 네, 그쵸. 근데 뭐, 돈으로 때우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돈으로 때우는 방식이 있을 테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공정의 전환입니다. 일단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 원을 좀 더 탄소 배출이 적은 걸로 바꾸든지 아니면 공정을 더 효율적으로 바꿔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든지 그리고 뭐 하나의 방식으로 지금 공정을 유지하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탄소 포집장치를 부착하든지 그런 식으로의 공정 전환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린 산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네. 실질적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에다 투자를 해서 그 전력 사용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아니면은 수소를 갖다가 써서 이제 철강을 좀 예를 들면은 철강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석탄을 떼고 있잖아요. 이제 그 석탄을 떼는 걸 말고 거기다 수소를 좀 더 섞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수소 20% 섞으면 탄소 배출 20% 줄어들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수소도 많이 활용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지금은 기술적으로 수소의 함량이 좀 적겠지만 궁극적으로 수소의 함량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쪽으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대응 중에 사실 뭐 탄소 배출권에 대한 매입도 있어서 이 가격도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전력에 대한 해결책 말고, 네. 이 공정에서 어쩔 수 없이 화석 연료를 써야 되는 기업들, 그런 회사들이 지금 갖고 있는 해결책이 무엇이냐. 결국에 수소하고 탄소 포집 장치밖에 없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투자가 탄소세가 부과됐을 때는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쪽 관련돼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수소를 사다가 쓰면 탄소를 적게 배출하긴 할 건데, 네.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탄소를 배출해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도 네. 봐줍니까? 수소 사왔으면 그냥? 아닙니다. 지금 원재료를 어떤 거 쓰는지, 예. 그 원재료를 생산하는 단계에서도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는지, 네.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해요. 아, 그럼 클린한 수소 사다가 맞아요. 써야 되는 거네요? 네네네. 수소라고 다 되는 게 아닌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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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 두 산업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 하고요. 근데 그 넘어가기 이전에 이거는 좀 그냥 제가 그리는 그림이긴 한데, 탄소 배출권이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단 왜 그러냐면은 그 왼쪽 차트 보시면은 회색 바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전 세계에서 배출되고 있는 그 그린하우스 가스, 온실가스 중에 아까 탄소세나 탄소 그런 거래제도 등등 그런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규제가 지금 몇 퍼센트 대상인지, 그러니까 배출되고 있는 것 중에 몇 퍼센트가 규제 대상인지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20%만 규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80%는 자율적으로 지금 배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탄소세가 들어오면은 이 규제 대상이 점점 더 넓어질 거고, 시행을 하지 않던 국가들도 시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규제 대상이 넓어지면서 탄소 중립으로 갈 건데, 네. 그러면은 규제 대상이 넓어진다는 거는 탄소 배출권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근데 이 배출권 시장이 얼마만큼의 큰 규모를 가질 거냐에 대해서 저는 원유를 일부 대체할 것으로 굉장히 커질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원유가 결국에는 피크아웃을 할 거예요. 그게 기간마다 다르지만은 뭐 2020년대 하반기 좀부터 좀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원유 시장과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이 굉장히 유사한 시장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원유가 하루에 1억 배럴 가량 사용이 돼요. 네. 배럴이라 하면 드럼통이고. 예. 네. 그게 1년에 365억 배럴을 태고 지금 배럴당 한 70불 정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산화탄소가 1년에 전 세계에서 350억 톤이 배출이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게 1톤당 5만 원에서 10만 원 가량의 비용을 부과시키겠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슷하네요, 정말. 네. P하고 Q만 봤었을 때는 굉장히 유사한 시장이고, 앞으로 원유의 수요가 줄어들수록 그 기업들은 탄소 배출권에 대한 거래가 더 많아질 거예요. 네. 지금 테슬라가 배출권 팔면서 순이익 보는 것처럼 그런 이제 시클리컬 업체들도 흔히 말하는 철강이나 화학회사들도 이 배출권을 파는 식이 더 많아질 거고, 여기서 배출권을 누가 잘 확보했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시클리컬 업종을 선정할 때도 그게 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 같아서 이 큰 트렌드의 변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 네. 일단 한번. 근데 원유 수요가 줄어든다는 건 원유 석유를 적게 쓴다는 거고. 석유를 네. 적게 쓴다는 건 탄소도 덜 배출한다는 거니까 네. 탄소 배출권도 그럼 덜 사도 되니 원유가 줄어들면 탄소 배출권이 늘어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 아닌가요? 같이 줄어든다는 뜻 아닐까요? 궁극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건데 네. 이제 과도기에 있어서 기업들의 전환 속도가 다 차이가 날 테고 빨리 전환하는 업체들은 우연히도 원유는 피크치고 줄어들 텐데 수요가 네, 이게 원유가 전기차도 있으니까 전기차라고 네. 산업 공정에서는 또 다른 얘기니까요. 그런데 네. 탄소 배출권 시장은 원유 수요 줄어드는 것 정도 속도대로 당분간은 커질 것 같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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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게 둘이 인과관계 있는 건 아니지만. 아, 네, 네. 네. 이 CBAM이 그 탄소 국경 조정세 그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시방 네. 그렇게 있습니까? 그렇게 읽을 것 같진 않은데.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도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상이 많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굴뚝 10개 중에 2개만 맞아요. 뭐라고 하고 8개는 그냥 됐어 네. 이들은 그냥 배출해 그거예요? 네네. 큰 회사 것만 잡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보통 큰 회사 듣고 위주로 잡고 있고요. 시행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이 더 많죠. 아, 그러다 보니. 네. 중국도 이제 최근에 시작을 했죠. 네. 중국도 저저번 주 금요일부터 탄저배출권 시장이 열렸는데 네. 초창기에는 모든 업종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석탄 발전소들 2200개 정도만 시행으로 하고 우선 시행하고 예. 내년부터는 이제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가격이 되게 싸요. 지금 중국은 톤당 지금 55위안이니까 만 원도 안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중국도 탄소배출권 시장이 되게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탄소배출권에 ETF 있죠? 아직은 네. 없습니다. 아, 중국권 없고 글로벌은? 네, 글로벌. 네. 네. 그리고 그거 사놓으면 그냥 무조건 먹는 거 아니에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 이론적으로. 왜냐하면 네. 탄소 국경세도 하니까 아까 이 프로 얘기했듯이 탄소가 갑자기 사라지지 않을 거고 탄소가 줄어드는 건 줄어들지만 또 이거에 대한 규제는 훨씬 더 비례해서 강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탄소 배출권 가격은 빠질 가능성은 하방은 아주 굳건하게 버텨주고 네,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먹을는지 모르겠는데 상방은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실제로 이게 탄소가 배출권이 탄소를 줄이고 뭐 많이 배출했고 요거 차이만큼의 탄소 배출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거를 기업들이 융자 활동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탄소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배출을 끌어서 금융상품을 씌워가지고 이런 비즈니스들도 충분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시장 규모는 되게 뭐 파이가 커질 수 있겠죠. 지금 김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디어. 네. 아니 탄소 배출권은 앞으로 그럼 계속 오르겠네. 네. 떨어질 가능성 내지는 그런 시츄에이션은 뭡니까 그럼? 물론 뭐 물론 매일매일의 거래는 이렇게 되니까 떨어지지만 1년 전보다 탄소 배출권 가격이 떨어졌어요. 내지는 2년째 하락이네요. 하려면 어떤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있어야 그게 가능하죠?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던 원료들이 굉장히 가격이 떨어지면은 네. 엄청 떨어지면은 그만큼 이제 뭐 그거 떨어진 만큼의 순익을 보는 회사들의 경우엔 떼울 수가 있죠. 돈으로 떼울 수 있는 유인이 늘어날 수 있는. 탄소 배출권 안 사고? 네. 자기네들이 원래 원료를 이만큼의 비싼 가격에 사왔는데 사오던 원료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 그만큼의 스프레드로 이익이 많이 생기는 회사들은 이번에는 좀 떼워도 될 것 같은데 하고 넘어갈 수 있는 회사들. 돈으로 떼우는 게 탄소 배출권 사는 게 돈으로 떼우는 거잖아요. 안 살 수는 없고. 벌금을 낼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유럽에서 선물 가격이 한 53유로 정도 하고 네, 있고요. 네. 크레딧 안 내고 그냥 벌금으로 내면 한 100유로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은 네, 마진이잖아요. 그래서 아비트라지죠. 적어도 100유로까지는 저도 우상향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바보 아니야? 탄소 배출권을 사면 5만 원어치 사면 해결될 수 있는 걸 생돈 현금을 네, 내면 10만 원 내는 거면 야, 김 대리 당연히 탄소 배출권 사서 내야. 내가 만약에 주주인데 내가 투자하는 회사에서 그 벌가금 내고 있는 CEO면 나는 불신임만을 내버리지. 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가격이 높으니까 내냐고. 그게 되는데 네. 아직 그만큼 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그런 고민을 해볼 수는 있다. 하여튼 뭐 탄소 배출권 이게 이제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 같긴 한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네. 나라들이 아유 무슨 탄소 제로야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만해 이제 이럴 가능성은 저는 꽤 있다고 생각해. 지금은 아무도 야 우리는 그렇지 않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인류인데 한번 목표로 삼은 건 끝까지 가지 후손들에게 깨끗한 지구 물려줘야지 말은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자꾸 쪼면 진짜 쪼면 우리 못해. 무슨 소리야. 먹고 살기 바쁘지. 뭐 수출하지 말라는 거야? 뭐 탄소 설비가 어딨어? 그러면서 안 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탄소 배출권 가격이 뚝뚝 떨어지진 않을까? 그게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유럽만 시행을 하지만은 지금 미국도 시행을 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네, 다른 국가들도 이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면은 일단 수출 제품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나라가 시행을 했었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제 수출하기 되게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탄소 배출권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CDM이라고, 다른 지역에다가 아니면은 그 다른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그런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다 투자를 한 만큼 네. 상쇄시켜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것도 포인트 쌓아준다? 네, 그쵸. 예. 그런 기업들이 이제 뭐 해외에다가 그런 공장을 지었으면은, 사실상 그것도 이제 저감이 되겠죠?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도 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좀 글로벌리 많이 깔리지 않을까. 지구 기온이 떨어지면 가능하겠네. 지구 기온이 계속 떨어지면 한 5년, 10년 계속 떨어지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저 지난번에 휴스턴 뭐야 저기 오스틴, 텍사스 오스틴처럼 막 그 꽁꽁 얼어버리면 그것도 기후 변화라고 생각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그냥 그럴 일은 없죠. 뭐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탄소 배출권 얘기 해주셨고 이제 수소 얘기로 다시 좀 돌아올까요?
아, 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 수소하고 탄소 포집 장치에 대한 산업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네. 우선적으로 수소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소라 하면은 사실 계속해서 쓰여왔던 그런 그 에너지원이에요. 네. 어, 석탄이나 뭐 다른 화석연료를 뗄 때 수소가 부생적으로 나오고요. 흔히들 그거를 부생수소라 하고 그런 부생수소를 지금도 산업 공정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차트 보시면 왼쪽에 있는 차트고요. 지금까지 뭐 글로벌 경제 성장 있는 만큼 계속해서 수소 수요도 늘어왔어요. 근데 이제 2020년도부터 수소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죠. 네. 그렇게 늘어나는 건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를 저장하고 이동하고 그리고 그 기업에서 이제 수소로 대체하고 그런 움직임 때문에 이제 수소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 화석 연료로 사용해서 그런 나오는 부생 수소 그런 걸로 대체가 되면 안 되겠죠. 결국 이 수소도 깨끗한 수소로 넘어가야 되는 이슈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오른쪽 차트 보시면은 수소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화석 연료를 떼면서 나오는 그런 부산물 그런 걸 흔히 말해서 그레이 수소라고 그레이 수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린 수소로 가야 됩니다. 그린 네. 수소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가지고 물을 분해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재생에너지 전력이니까 깨끗하게 생산되는 에너지원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린 수소로 넘어가야 되는 이슈가 있는 거고 하나 이제 또 하나 있는 그 블루 수소는 화석 연료를 떼면서 수소가 나오는데 화석 연료 떼면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장치를 통해서 제거를 해줄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거겠죠. 그런 거를 이제 블루 수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2020년 기준으로 그린 수소의 비중이 한 0.5%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글로벌리 깔린 것들이 많이 없고 좀 파일럿 형식으로 깔린 게 좀 가동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2050년에는 비중의 60%를 차지를 할 거죠. 그래서 비중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할 건데 전체적인 수소 수요도 증가를 하니까 실질적인 그린 수소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왜 안 해요? 그린 수소 다 하면 되지. 어, 지금까지는 그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도 좀 비쌌고 네. 그리고 이쪽에 대한 양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회사도 많이 없었고요. 네. 이제서야 좀 많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막 전환이 시작되는 단계군요. 네네네. 지금 그 우리는 그 초입에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이 수소에서의 핵심은 그린 수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누가 빨리 잘 싸게 만드느냐 그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그린 수소가 지금까지는 경제성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고 언제쯤이면 우리 실생활에서 그렇게 상용화가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그 수소 종류별 생산 가격의 차이예요. 네. 지금 흔히 말하는 그 그레이 수소,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것들. 1kg당 한 1.5불, 1달러?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린 수소, 재생에너지 전력을 통해서 만드는 그린 수소는 지금 그냥 킬로그램도 한 6달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한 4배가량 비싼 거죠. 이게 가격이 빨리 내려와야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소가 우리 실생활에 많이 올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언제, 그 어느 만큼 떨어져야지 이게 경제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오른쪽 차트에 그 어플리케이션별로 좀 나눠놨습니다. 그 보통 좀 대형 어플리케이션, 수소를 많이 쓰는 것들. 그런 뭐 버스나 기차, 트럭 이런 것들은 가격이 한 6불, 4에서 5불 정도로 내려와야지 경제성이 생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어, 중형차나 승용차 아니면 이 그레이 수소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한 1달러 수준까지 내려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가격이 4분의 1 수준으로 하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린 수소 생산 설비에 대한 기술 투자하고 이 설비 자체에 대한 그런 인프라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네. 지금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가격 언제나 가능합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목표치를 한번 보시면은 네. 어, 유럽하고 미국이 굉장히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2030년에 1.5유로, 1달러를 목표로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계속 수소를 커버를 했었지만은 작년에 뭐 수소 주가 엄청 올라갈 때 제가 느끼기에는 어 이거 진짜 한 10년에서 20년은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도 되나? 라는 느낌이었으면은 요새 계속 뉴스도 보고 기업들의 발표를 보면은 네. 어, 생각보다 수소 더 빨리 오겠는데? 라는 느낌을 계속 받아요. 그렇죠. 네, 정말로 우리 실생활에 더 빨리 접목이 될 거고 이렇게 국가들도 공격적인 가이던스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어, 유럽의 넬이라는 회사는 지금 2025년에 킬로그램당 1.5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장에 지금 4년 뒤에 그린 수소가 그 부생 수소보다 훨씬 더 경제성이 생기는 거죠. 그거 만들 수 있는 회사예요, 근데? 네, 그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네, 만들고 있고 그 설비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 아, 아. 네.
그렇듯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 가격 하락이 있을 거고, 근데 이렇게 가격 하락이 빠르게 된다는 거는 당연히 수소 만드는 설비에 대한 기술 투자하고 설비 투자가 많이 된다는 그러겠죠. 거겠죠. 그러겠죠. 그게 그 오른쪽 차트를 봐주시면 돼요. 보통 뭐 전해조 아니면 수전해 설비라고 하는데 그린 수소를 만드는 설비입니다. 말 그대로 물을 전기 분해하기 위한 설비이고 지금 글로벌리 한 2기가와트 깔려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기가와트? 네, 별로 네. 안 깔려있어요. 태양광 풍력이 한 740기가 깔려있거든요, 글로벌리. 그거에 비하면 되게 적은 용량이고 근데 이게 2050년 되면은 제가 좀 보수적으로 계산한 건데 한 1600기가로 늘어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수적으로 계산한 거지 좀 다른 전망기관들 거 보면 한 3000기가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그린수소가 많이 설치가 돼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 이 수전의 설비를 잘 만들고 있는 지금 몇 개 소수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에게 수혜가 갈 수밖에 없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예요? 아니면 해외 기업이에요? 지금은 아쉽게도 해외 기업들이 잘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나라 회사들 같은 경우도 2023년쯤에는 양산 설비 내놓겠다라고 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일단 좀 유럽하고 미국 업체들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몇 개 회사들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사입니까? 네, 상장사입니다. 수전의 회사? 네네네. 아. 이따 뒤에서 아, 뒤에서 얘기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끊을 수 없게 하시네. 네. 네. 말씀을 주시겠지만 물을 전기분해하는 게 무슨 기술적인 장벽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까지는 일부 회사가 그거 하는 이유는 수요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그 회사들이 하고 말았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온 세상 온 나라들이 다 한다고 할 것 같은데 무슨 기술적 장벽이 있어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되게 오래된 기술이에요. 물을 전, 갑자기 딴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하는 게 뭐 어렵겠어요. 네, 네. 예. 근데 이거를 지금 가격이 이슈가 있는 거고 일단 생산 가격 자체가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낮춰서 싸게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런 기술 자체를 양산 설비로 갖추고 있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도 2023년에 내놓겠다 하고 있는 거지 이거를 당장 막 2기가 4기가 와트 양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전기분해 장치를. 네네네. 그 설비를 양산 설비를 놔둬가지고 가격을 빨리 끌어당기는 회사들이 좀 극소수여서 그런 회사들 위주로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속도의 문제구나.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진짜 나중에 많은 회사들 뛰어들기 시작하면 여기도 어마어마하겠네. 그래서 항상 열리는 시장에서는 그렇죠. 경쟁이. 뛰어드는 시장 다 뛰어들 텐데 뛰어들 때 기술적 해자가 있냐 없냐를 구별해야지 지금 당장 이 시장 커지는데 우리가 해요 해서 우리가 투자했다가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 단가를 못 견디고 힘들어진다고 멀티플도 같이 줄어드니까 맞아요. 그 구별을 좀 하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더군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린 수소를 주로 이제 뭘로 뭐 태양광으로 많이 만듭니까? 뭐 어떻게 만듭니까? 태양광하고 뭐 모든 재생에너지 원들이 만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을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해상풍력? 네네. 해상풍 부유식? 네? 부유식. 아, 꼭 부유식 아니더라도 네. 그 고정식도 있으니까. 아니 이거 쓴 분이 부유식을 그렇게 강조하더라고. 아 울산 넥스트 그린 레볼루션.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지금 말씀을 별로 반응은 안 하시는데 저분들은 그런 의견도 있다는 예. 겁니다. 네. 네. 그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어찌 됐건 수전의 설비도 기계 설비잖아요. 예. 이거 가동을 많이 시켜야지 코스트가 내려갈 거예요. 24시간 가동하면 당연히 좋은 거고. 아. 근데 이게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지 그린 수소인데 그럼 어떤 재생에너지원이 전력을 꾸준히 많이 줄 거냐 생각해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지금 태양광이 하루에 한 14% 발전한다. 하루에 한 3시간 발전해요. 예. 네. 근데 육상풍력이 한 25% 정도 되고 해상풍력이 지금 한 30%인데 이론적으로 한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상풍력은 한 2기가와트 지으면은 수전의 설비 1기가를 가동시킬 수 있는 거죠. 반면에 태양광은 한 10기가가 필요한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해상풍력이랑 수전의 설비를 놔두는 게 좀 가장 이상적인 그렇겠네요. 조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효율성으로 따지면 그게 훨씬 낫다는 탁월하네. 거죠. 해상풍력이. 네네네. 하기야 태양광은 반은 밤이니까 어차피 없고. 맞아요. 해 떠 있는 시간에 한 3분의 1 정도만 그냥 한다는 뜻인데 바람은 비오면 또 안 되고 그죠 비. 비오면. 네. 그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할 때 지금 한 1기가와트 해상풍력 단지 건설하는데 대략 한 3조 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또 케이블 비용이 한 2-3천억 원, 4천억 원가량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케이블 비용이 되게 커요. 그래서 아까 부유식도 말씀해 주셨는데 바다로 더 멀리 가면은 바람도 좋아지고 뭐 주민과의 그런 합의 좀도 찾을 필요가 없고 멀리 다 가고 싶어 하는데 네. 케이블. 케이블이 너무 비싼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해상풍력 디벨로퍼들이 되게 많이 고민을 해요. 그거 기껏해야 전선 아니에요? 전선인데 이 안에 구리, 요새 구리 가격도 많이 높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비용이 그런 것도 어떻게 매설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매설. 전선을 이을 수가 없고 한 번에 쫙 가야 돼요. 매설에 매설? 네. 그리고 아니, 그 압력도 견뎌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선과는 많이 다릅니다. 아, 이으면 이음에서 물 터지고 네.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리고 아. 이거는 한번 매립을 하면 10년, 20년을 써야 되는 건데 20년을 써야 되는 아, 바닷물 안에 그냥 떠다니는 네, 게 아니라 네. 바닥으로 네 맞습니다. 그 압력도 견뎌야 되고 내구성이 엄청 좋아야 그렇지. 돼서 트랙 리코드가 있는 기업들은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우리나라에 떠다니면 안 돼요. 이게 떠다니면 이제 잠수함이 또 걸릴 수가 있다고 그죠? 아, 실제로 네네네네. 실제로 부유식 풍력의 가장 그게 잠수함의 그 동선을 제약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부러라도 막아놔야 되겠네. 동해서에 아니 이제 북한 잠수함만 있습니까? 우리 잠수함도 있지. 아 우리 잠수함도 넘어가다 걸리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도 좀 그렇겠다. 깊은 바다도 그렇죠. 왜냐면 이게 너무 깊어지면 또 매설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깊은 바다로 가는 이유가 있으니까. 왜? 아 얕은 바다로 가면 어민들이 아 우리 우럭도 잡아야 되고 어? 그런데 아니 좀 먼데 얕은 바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지 우리나라는 대륙붕 구조라서 멀면 멀수록 깊어져요. 아 한국지리 열심히 하셨네. 네? 동해 가봐 네. 거기 왕돌잠 거기 가면 네. 엄청 깊다고. 대륙붕의 망간 단계가 아, 많습니다. 바다 얘기 나오니까 또 이 형들도 아 네. 좀만 더 하면 이제 횟감 얘기 나온다 했지. 근데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해상풍력이 수소랑 또 결부가 되기 좋다는 거는 반대로 해상풍력이 앞으로 많이 깔리는 국가들은 수소 생산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미국에서 이미 수소주가 한 10배씩 올랐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해상풍력이 많이 깔릴 거예요. 특히 베트남 시장이 되게 각광받고 있고. 네. 근데 베트남 생각해 보시면은 땅이 되게 일자로 길게 돼 있죠. 그렇죠. 네. 전선으로 다 이우기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베트남에서 수소 생산을 되게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2, 3년 뒤에 거기서 해상풍력이 많이 깔리고 수소에 관련주가 또 베트남에서도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선 다 잇기 힘들 테니까. 땅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남북을 전선으로 아니, 이어서 송전을 하니 바다에서 네. 이렇게 땡겨서 자기 동네 앞바다에서 해상풍력 해라. 네. 어. 수소 거기서 수소 바로 그러네. 만들어버리고 수소를 그냥 북쪽으로도 보낼 수 있고 남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우리나라로 팔 수도 있고. 지금 그걸 당장은 못하는 걸림돌은 뭡니까? 그러면 지금은 뭐 아직 인프라 투자도 안 되고 기술력이 없죠. 단가가 높은 거지 단가. 네. 그래서 비싸다? 단가. 네네. 비싸다? 가격이 비싼 거지. 그럼 앞으로는 뭐 어떻게 좀 다운이 돼요? 생산량을 늘려서 하는 그냥 금요의 경제에 대한 다운입니까? 그리고 발전 단가가 내려가면 되죠.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풍력의 경우에는 뭐가 좀 떨어지면 좋아요? 풍력은 그 일단 터빈의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전에 갑자기 또 풍력으로 넘어가는데 해상 풍력이 많이 안 깔렸던 게 네. 비용 이슈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 나면은. 예.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도 하부 구조물 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네? 하부 구조물 하나 까는데 한 50억 잡고 있어요. 상강 이벤트죠. 네, 그렇죠. 근데 50억인데 터빈이 네. 메가와트당 한 10억 정도 해요. 근데 예전에는 터빈 하나가 한 2메가와트짜리였어요. 그럼 바닥에 50억 들었는데 터빈 20억 들이고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어서 해상 풍력으로 못 나갔죠. 바닥에 까는 비용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요새는 터빈 기술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면서 요 하나가 이제 한 12메가짜리가 깔려요. 그러면은 하부 구조물 어느 정도 비용을 내더라도 이 위에서 더 큰 터빈이 깔리고 돌아가니까. 여기서 더 많은 전력이 생산되니까 발전 단가가 내려가는 식이죠. 앞으로 가면서 그런 터빈도 점점 더 대형화가 이루어질 거고. 터빈이 대형화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그 블레이드 네. 엄청 커지고 타워도 커지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서울 타워 정도 서울 타워도 굉장히 큰 거구나. 예를 들면 우리 건물 정도였는데 딱 보니까 개선문 같은 아저 뭐야 파리 에펠탑 같은 게 뚝 들어온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나 설치할 때 네. 그러면서 이제 발전 단가도 하락을 하면은 결국에 이 수전에도 물을 전기 분해하는 거니까 네. 이거의 원가의 50%가 전기 비용이에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전력이 내려가면은 수소 가격도 많이 내려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력으로 만든 전기로 물을 수전해를 하고 네. 거기서 수소가 나오면 네. 그걸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걸 또 이동할 수도 있고 갖다 팔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풍력이 최고네. 그것 해상 풍력이. 근데 그 풍력이 바람이 저녁에 좀 좋고 사실상 베스트는 사막에서 낮에는 태양광을 좀 쓰고 저녁에 풍력 달고 사실 그런 조합이 베스트긴 한데 지역마다 좀 그런 지역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하긴 뭐 사하라 사막 뭐 몇 가만 까면 전기료가 다 쓴다며요. 네. 네. 낮에는 해가 쨍쨍 밤에는 바람이 싱싱 그런 데가 있어요?
있죠. 지금 중국에 많이 있죠. 아, 저기 그래요? 네이몽구랑 신장 같은 지역. 아, 거기는 바람은 세요. 네. 밤에 또? 네, 그래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의 수전의 설비들이 다 신장 지역이랑 네이몽구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에서 신장을 때리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건 이제 사람들이 노동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라, 자연의 바람이랑 이제 이런 걸 활용을 하는 거니까. 네. 거기는 내륙 지방 아니에요? 내륙이죠. 아, 근데 중국이 서부 지역이 굉장히 지형이 높습니다. 야. 오른쪽이 낮고. 그렇죠. 서고 동조죠, 네. 거기. 네. 서고동. 그래가지고 그쪽이 그리고 건물들도 많이 없고 공원지대가 많다 보니까 가로막는 바람의 장애 요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일조량도 굉장히 좋고. 여기쯤에서 그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면 전기를 써서 수소를 만들어서 그 수소로 다시 전기를 거꾸로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즉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 만들고 그 수소로 필요할 때 다시 전기 만들어서 쓰고. 변환 두 번 하는데 그 변환 과정에서 사라지는 그 에너지 전기 효율 이거는 괜찮습니까? 사실 손실이 있죠. 뭐 무시할 만해요? 아니면 뭐 불가피해요? 아니면 그것 때문에 지금은 좀 떨어지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네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알칼라인 방식이라는 전해조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 이게 전환율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지금. 예. 근데 이게 한 5년 뒤에는 한 65%. 이것도 결국 대형화되고 이렇게 규모화되면은 전환율 자체도 계속 좋아지는 그림이 나올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 가는데 65%라는 거예요? 아 2020년에서 2025년까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람에서 수소까지 가는데 아니면? 아니요, 그걸 전환시켜주는 과정에서 이제 전환을 두 번 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오는 전기를 네. 풍력 발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물을 전기 분해하고 네. 그럼 수소 나오는데 아마 거기서도 전환 비용이 있을 거고 네. 이 수소를 그대로 갖고 가서 필요할 때 전기로 만들 때도 아유 그냥 전기로 왔으면 꽂아 쓰는데 수소를 한번 전기로 또 바꿔야 되네 하는 그 과정에서도 또 효율이 100%는 아닐 테니 네. 왜냐하면 ESS라는 우리는 또 별도의 대안이 있잖아요. 그러느니 그냥 ESS에다 저장시켜서 그 전기 그냥 꼭 꽂아서 쓰면 둘 중에 누가 효율이 높아 이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거기서 지면 이제 수소는 자꾸 이제 뒤로 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비교는 혹시 되어 있나 뭐 궁금해서요. 지금 뭐 이제 둘 다 시작 단계라서 ESS는 둘 다 우리나라 시작도 못한 산업이라서 예. 계속 일단은 공통적인 발전으로 가다가 결국에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그 가격이나 전환 효율 측면에서 네. 또 좋은 걸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걸 누가 좋은지 아직은 판단할 시점은 좀 이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태양광이나 풍력을 만든 곳에서는 일단은 저장을 해야 될 테니까 이걸로 물을 전기분해할지 아니면 ESS에다 저장할지 아니면 바로 그냥 직결할지 아니면 아예 골치 아프니까 짓지 마 할지 지금 그게 계산이 떨어져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 ESS를 소형으로 달았을 때는 ESS가 조금 더 낫다라는 스터디들은 있고 예. 근데 이제 ESS도 대형으로 지어버리면 이거에 대한 비용도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그리고 ESS는 전력을 저장해놨는데 그게 뭐 100시간이 지난다고 100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갈수록 효율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네. 아 그렇지 그렇지 네네. 배터리니까 네. 그 불도 근데 나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해상풍력 같은 건 막 10기가 단지 그러잖아요. 네. ESS를 10기가 지으려면 돈이 어마무시하게 클 거예요 지금. 지금 배터리 가격이 킬로와트당 뭐 100불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대용량 저장은 사실상 수소가 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네. 어차피 그 탱크만 크게 만들면 수소는 맞아요. 저장이 되니까. 그 수전의 설비 잘하는 회사 보자가 좀 결론이고. 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탄소 포집 장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워낙 국내에서도 주식이 되게 핫하죠. 그래서 탄소 포집에 대한 게 지금 글로벌리 굉장히 많이 수요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왼쪽에 밸류체인 보시면은 되게 단순한 구조예요. 공장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에서 그 이산화탄소를 이제 제거를 할 거고 그 제거된 걸 운반을 하겠죠. 뭐 이산화탄소 전용 파이프라인도 있긴 한데 대부분 그냥 산업가스 운반하던 회사들이 한다. 그리고 되게 크게 새로운 건 없어요. 대신에 이거를 이제 어디다가 저장하던가 아니면 어떻게 사용할 거냐에 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오른쪽 차트 먼저 보시면은 대부분 저장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 저장이 땅속에다 묻습니다. 탄소를? 네. 그럼 공기 중에 있는 거 포집해서 땅속에 묻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공기에 있는 거 없어지는 거니까. 뒤에서 어떤 방식으로 저장할 건지도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일단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많진 않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활용하기 위해 뭐 화학회사들이 원재료로 쓰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지만은 일단 궁극적으로는 땅속에 저장하는 게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이게 그럼 얼마만큼 좀 중요한 기술인지에 대해서 왼쪽 차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산화탄소 지금 이 포집 장치를 통해서 제거하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글로벌에 깔려 있는 프로젝트들도 많이 없고. 근데 2050년에 우리가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기술로 전 세계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20%를 제거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되게 큰 기술이고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네. 네. 그러네. 근데 이게 지금까지는 가격 경쟁력도 없었고 하고 있는 회사도 많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깔렸던 거죠. 근데 이게 가격이 이제 좀 빠르게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글로벌리 포집하는 데 톤당 한 $60 정도 비용 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1년에 350억 톤이 배출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금 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기업들이 이거를 깔 이유가 없었죠. 근데 단번에 경제성이 생겼어요. 바로 탄소세가 들어와서. 탄소세가 지금 톤당 50에서 10만 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갑자기 작년부터 기업들이 이 기술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저게 싸게 되면 탄소 배출권 가격도 내려가겠네요. 배출권 안 사고 저렇게 포집해 버리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아까 김프로님의 그 투자 아이디어와 관련해서. 네.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빨리 내려갈 건데 지금 이렇게 비싼 이유가 네. 사실상 이 기술이 엄청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옛날에 직진 장비도 있고 뭐 타랑 설비도 있고 그거와 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는 수요가 많이 없다 보니 어떤 공장에 세워질 때 그 공장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즈가 많이 돼서 그냥 설치가 됐어요. 한마디로 제품의 표준화하고 모듈화가 안 돼서 대량 생산이 안 됐던 거죠. 그렇게 비싸지겠네. 네. 그러다 보니까 비쌌던 건데 뒤에서 말씀드릴 그 기업 하나는 지금 2025년까지 캐펙스 비용 50% 낮추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기업은 이제 모듈화를 시켰거든요. 이제 대량 생산 체계가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네. 그래서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기업들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땅속에 저장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 오른쪽 그림이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지만은 원유 그 빈 광구 안에다가 저장하는 걸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아~ 그 중에 하나의 기술이고 EOR이라고 원유 회수 증진법이고요. 지금도 원유를 회수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은 원유가 생기는 것 자체가 땅속의 고압의 고열로 인해서 이게 생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원유를 시추할 때 맨 처음에 구멍을 딱 뚫어주면은 이 압력 때문에 원유가 잘 나와요. 나오죠. 네. 예. 근데 어느 정도 뽑아내고 나면 이게 압력이 떨어질까 이 안에 고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 회수하기 위해서 구멍을 하나 더 뚫어서 뭔가를 밀어넣죠. 밀어주죠. 예. 네. 거기에 탄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밀어넣는 기술이 EOR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넣는 게 뭐 증기, 화학, 가스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산화탄소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많이 쓰고 있고 이런 거에서 쓰다 보니까 지금까지 기술 개발을 이쪽에서 좀 해왔던 회사들이 정유사들이 보통 좀 가지고 있는 그렇죠. 기술. 예. 네. 그래서 이쪽으로 좀 많이 쓸 거고 또 네.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또 이 기술을 쓰기 안 좋아요. 우리나라 지층은 원유를 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네. 또 안타깝게도 또 안 좋고 보통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동 국가들에서 이 기술에 대한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하면 돼요? 네, 네, 그거를 네,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수소하고 탄소 포집 장치 수요 늘어난다가 결론이고 네? 지금 두 가지 회사를 탑픽으로 드리고 있고요. 아... 플러그 파워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작년에 SK가 1.6조 투자해서 네. 지분 10% 가져간. 그래서 연료전지 지게차로 시작한 회사고 이 회사가 작년에 그 수전의 설비도 네, 그 인수를 해왔고 운반하는 회사도 인수를 해와서 밸류체인 수직계열화 완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뭐 린데라는 가스회사랑 협업해서 그 수소 트럭도 낼 거고 네. 발전용 연료전지를 올해 하반기에 주요 데이터센터 회사들에게 납품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글로벌리 수소 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플러그 파워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그 포집 장치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쿼 카본 캡처라는 노르웨이 회사고요. 되게 오래된 회사예요. 1996년에 설립돼서 20년 넘게 국책과제 좀 해오면서 기술 개발 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여태까지 수요가 많이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작년에도 이 회사의 매출이 우리나라 돈 기준으로 20억, 30억 원밖에 안 돼요. 되게 작은 회사였어요. 근데 작년부터 그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서 네. 기업들의 수요가 어마무시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이 지금 5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한 2000%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내년에 한 1000억 원, 그리고 매년 한 100%씩 증가할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그만큼 수요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는 주요 대기업인 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뭐 해상풍력 디벨로퍼인 오스테드하고도 MOU 체결하면서 좋은 레퍼런스 쌓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기업이 지금 내년에 매출이 1000억 원이고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원이에요. PSR 한 10배 정도 되고 있고, 뭐 오른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수소업체들이 PSR로 막 한 40배 받아요. PSR로? 네네네. 매출 대비 시가총액. 네. 네, 그거 대비 실질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면은, 네. 기업도 관심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출권 사느니 이런 거 사는 게 훨씬 더 레버리지가 있다. 근데 이게 좀 사기가 힘들어요. 이게 노르웨이 상장되어 있다 보니까, 전화주문 내셔야 되는데. 전화주문 하면 되죠, 왜? 네네. 거래증권사 전화도 네. 물어보시면 아마 좀 안 되죠.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중에 탄소만 포집해서 딱 모을 수 있는 그 기술. 맞습니다. 네. 아, 그런 회사들이 이제 플러그 파워하고 아쿠아 카본 캡처 이런 회사가 있다. 노르웨이 회사까지 우리가 사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이 수소 경제 관련해서 이 신한금융투자의 최원석 수석 연구원 그리고 함영도 책임 연구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일단 전반전은 저희가 이제 탄소 뭐 캡처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네. 뭐 벌써 끝난 거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이제 후반전이 남아 있으니까요. 아니, 끝났으면 저 옆에 계신 분은 왜 본 거예요? 큰일 나죠. 안 끝났겠지.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와서 우리 최원석 연구원의 그렇지, 그렇지. 또 보고 내용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애청자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보너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매매 기술을 수강하시다가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질문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질문 중 우수한 질문을 추려서 저희가 성심껏 노하우를 담아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강의로 찍어서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혹은 박병창 부장의 매매 기술 강의를 구매하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배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완벽히 실력으로 자리 잡아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기여할 때까지 3프로TV 주식대학의 모든 강의는 여러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경제의 신과 함께 오늘 184번째 시간은 신한금융투자의 최원석 수석연구원 그리고 함형도 책임연구원과 함께 네. 수소경제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기회들, 아이디어들 도움 말씀을 좀 듣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반전에는 뭐 그린수소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특히 이제 중국 쪽이 여기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최원석 연구원의 제보가 있어서 그 이야기 좀 중점적으로 이제 후반전 한번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중국은 이쪽 기술이 좀 많이 발전했습니까?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죠. 왜냐하면 수소 자체가 글로벌이 이 산업 자체가 개화기인데 네. 중국은 이 기술 자체가 있기는 한 건가라는 의구심을 이제 충분히 합리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중국이란 나라가 저희가 이제 뭐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이런 첨단 산업 기술에서는 상당히 후퇴되어 있지만 네. 최근 많이 쫓아왔죠. 네. 전자 산업도. 근데 지금 최근에 중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이 올라오는 속도를 보면은 굉장히 놀랄만 합니다. 저희가 잘은 모르고 있지만 뭐 생소하신 투자자분들도 계실 텐데 네. 전 세계 태양광 산업에 사실 입구로 가는 게 중국이고 그렇죠. 네. 전 세계 태양광 밸류체인의 80%가 다 중국에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깔려 있는 설비 자체도 중국이 한 30% 이상 되고요. 육상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대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에 시진핑 주석이 9월 달에 네. 우리 이제 2060년부터는 탄소 중립하고, 그러니까 2060년부터 탄소 배출 안 하고, 2030년부터는 탄소를 좀 더 줄여나갈 거야.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그렇죠. 했죠. 근데 아시겠지만 중국은 전 세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나라예요. 네. 항상 뒷짐지고 있어요. 어떤 이런 기후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뒷짐지고 나머를 세 좀 하고 있었는데 대놓고 이제 앞으로 나가서 중국의 목표를 보여줬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거다. 그래서 이제 중국 쪽이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에 굉장히 큰 바람이 불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작년부터 이제 주가들도 꽤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유독 못 오른 게 바로 이 수소 쪽이에요. 네, 네. 왜냐면은 수소 자체가 이제 뭐 개화기 연료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래서 오늘 이제 수소 쪽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앞서서 이제 저희 한명도 연구원이 수소를 왜 써야 되는지 뭐 어디 필요한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으니까 네. 중국에서 이제 바로 수소 얘기를 들어가 보면 중국은 수소 생산량이 연간 한 2,500만 톤 정도 됩니다. 네, 글로벌 수소 생산량이 지금 한 8,700만 톤 정도 되거든요. 사실 중국이 이미 수소 생산량이 전 세계 한 30%를 이미 중국이 만들고 있어요. 네. 거의 그레이 수소죠? 네, 사실 다 거의 다 그레이 수소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많이 만들면 되는 게 뿐만 아니라 수요처도 확실히 있어야 될 텐데 네. 중국은 이제 이미 공업 과정 중에서 뭐 암모니아를 만들던 원유를 가공하던 제조업이던 이쪽 산업에서 연간으로 2천만 톤의 수소 수요가 꾸준히 발생을 하고 네. 있어요. 나라가 크다 보니까 화학 산업도 크고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수급의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네. 뭐 만들어놨다고 쓸 데가 없는 나라가 아니라 충분히 사용처가 네. 충분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이제 방금 프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이 만들고 있는 수소가 죄다 다 그린 수소예요. 다 석탄, 뭐 천연가스, 부생수 막 이런 것들로 만들고 있다 보니까 네. 중국이 실질적으로 지금 친환경 그린 수소를 만들고 있는 생산량은 한 10만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앞서서 중국의 수소 생산량이 2,500만 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소 그린 수소는 10만 톤이면 한 0.5% 정도. 실험실 수준이에요, 실험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중국 정부가 제시하는 게 2030년에 그린 수소 비중 5%까지 늘리겠다라고 네.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1부에서 저희 한명대 연구원이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는 지금 2030년 되면 한 20, 30% 정도 보고 있거든요. 중국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5%만 보고 있는데도 이거를 환산을 하면 한 180만 톤 정도의 수요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18배 정도의 수요가 네. 일어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네. 이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 잠재력 자체가 앞으로 태양광 풍력도 좋겠지만 이 업사이드로 봤을 때는 지금 기존의 산업들은 뭐 10에서 100으로 가는 과정이라면 수소는 0에서 1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잠재력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중국 기술력이 있냐? 이거를 만들 수 있냐? 단가 자체는 되는 거니? 이렇게 반문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국이 됩니다. 왼쪽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린 수소를 만들 때 도대체 돈이 가장 많이 어디에 들어가냐? 이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대부분이 전력 비용이고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캐펙스 비용이 전해줄 가격입니다. 왼쪽을 잡을 수 있는 건 태양광이랑 풍력발전 단가가 계속 내려가줘야 될 거고 오른쪽 캐펙스를 잡을 수 있는 건 전해줄 가격이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를 잡을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대형화시켜서 양쪽으로 이제 규모의 경제를 내든지 두 번째는 전환 효율을 높이든지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이 두 개 다 이슈에서 굉장히 좀 선도적 입지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슈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발전 단가입니다. 가장 왼쪽 차트 봐주시면 이게 지금 중국의 태양광이랑 풍력 발전 설비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거의 뭐 글로벌 1위까지 오는데 10년밖에 안 걸렸고 이미 거의 40% 설비가 중국에 다 있다고 보시면 네네.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산업에서 굉장히 진전을 이뤄내서 10년 동안 이제 풍력 발전 단가는 거의 40%, 태양광은 거의 90% 가까이 가격이 빠졌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10년 동안 태양광 발전 가격이 90% 빠졌는데 이 중에 거의 절반은 다 최근 3년 동안 이뤄졌습니다. 왜냐하면 양적으로 일어났던 것보다 최근 3년 동안 기술적으로 일어났던 뭐 퍼크 문법이라든지 태양광 발전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급진적으로 발전 단가가 낮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제 LCOE라고 해서 이제 균등화 발전 비용인데 쉽게 말해서 이제 이 발전소 세웠을 때 생산할 수 있는 발전 단가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네, 감가상각 다 포함한 거고요. 네. 그게 중국의 태양광이 올해 이제 석탄보다 낮아질 걸로 보고 있어요. 네, 이 말인즉슨 앞으로 석탄 발전소를 하는 게
태양광보다 더 경제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몇 년 전서부터 네. 그 얘기 계속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거 블룸버그 파이낸스가 이제 에너지 파이낸스가 공식적으로 낸 자료라서 이제 진짜다 이거죠. 네, 진짜로. 근데 인도는 이미 더 낫습니다. 아, 그래요? 인도 같은 경우는 네. 중국이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 정도 와야 되냐? 예. 지금 중국의 평균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태양광 풍력 갖다가 이제 평균을 해본다면 킬로와트당 지금 한 0.4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70원 정도가 돼요. 네, 근데 이게 0.2위안까지 해야 됩니다. 0.2위안이면 한 35원. 네, 그러니까 절반 정도. 중국은 아까 이제 한명도 연구는 글로벌 평균 단가로 했으니까 4분의 1이 빠져야 된다고 했는데 중국은 지금 50%만 빠져도 효율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력 가격 측면에서 사실상 굉장히 빠르죠. 네. 그러니까 유럽과 이제 유럽 선진 업체들만큼은 안 되겠지만 거의 후발 주자로서 굉장히 손색이 없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그거죠. 그래, 발전 단가는 됐어. 왜냐면 발전 단가는 전 세계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중국만 낮아지는 이슈가 아니니까 그러면 경제성이 어디서 나올 수 있냐. 결국에 수전의 기술력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를 했고 규모의 경제를 일으켰냐라는 이슈가 될 텐데 중국은 저도 이 자료를 좀 공부를 하면서 많이 놀란 게 중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수전의 기술 연구를 했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도 많이 했을 거라고 물론 믿어 의심치 않는데 중국은 10년 전부터 해서 이미 그 수전의 설비를 상업화시키고 있는 게 거의 한 1,500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 여기도 중국에도 그 중국 사람들도 이게 반신반의하면서 했던 설비들이라 투자 이게 파일럿 규모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요걸 다 합쳐봐야 1,500개 프로젝트를 다 합쳐봐야 아, 그 그린스토어를 만들어내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10만 톤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10만 톤이 많은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뭐 유럽에 잘 나가는 업체들 뭐 린데나 막 이런 업체들은 혼자서 그냥 딱 짓는 게 한 50만 톤, 40만 톤 정도 되는데 중국은 다 합쳐봐야 10만 톤밖에 안 되니까 네.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근데 저는 올해부터 이 그림이 굉장히 바뀔 것 같아요. 이 그림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가장 큰 정유사업자, 정유량만 친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사업자가 중국의 시노팩이라는 업체입니다. 중국 석유화학이라는 업체인데요. 네. 네. 신호백. 이 업체가 네. 지금 최근에 작년부터 외치고 있는 게 네. 우리 2025년부터 발전원을 계속해서 수소로 돌려갈 거야. 네. 우리 이제 더 이상 정유사, 화학사라고 부르지 마. 우리 이제 수소업체야라고 불러달라고 해요. 중국의 최대 수소업체가 되겠다고. 그래서 얘네가 시작을 한 게 올해 이제 상반기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바람 좋고 태양 좋은 네이멍구랑 신장 지역에다가 각각 2만 톤짜리 수전의 설비가 착공이 들어갔고요. 네. 그게 빠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이 됩니다. 근데 아까 한명동 의원님 말씀했지만 우리나라는 2023년 정도 돼야 이제 기술이 좀 양성이 되는데 중국은 이미 그때 되면 프로젝트들이 이미 가동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질 거고 그리고 이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윤기실리콘이라는 그렇죠. 업체가 있어요. 글로벌 그렇죠. 1위 태양광 업체입니다. 롱지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2년 전부터 이미 수전의 기술 연구를 했고요. 올해 3월 달에 이제 자회사 설립을 공시를 냈습니다. 자본금 500억 들여가지고 수전의 기술 회사를 만들었고 네. 네, 그 회장님이 직접 거기를 이제 간섭해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얘네는 윤기실리콘 같은 경우는 아직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한 1,000톤급, 2,000톤급 설비를 여러 개 지어가지고 이제 규모의 경제를 구축하겠다. 올해 하반기부터 설비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저희 이름이 좀 생소하시겠지만 이제 바오펑 에너지라는 업체가 바오펑? 있습니다. 네, 뒤에서 이제 탑픽 기업으로 말씀드릴 업체인데 이 업체는 이미 19년부터 설비 투자가 들어가서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1만 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거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겁니다. 네, 되게 놀랍죠. 중국 기업들 뭐 저도 중국 기업들 다 좋다고 보진 않는데 네. 이미 중국이 이런 재생에너지 쪽에서는 굉장히 빨리 깃발을 꽂기 위해서 에너지 패권을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부단히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의지도 강하죠. 그렇죠. 여기.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더 재밌는 건 지금 중국에서 이 수소 산업 수전의 설비는 정부 보조금 하나 없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여기다 그래요? 보조금이 갖다 붙게 되면은 경제성은 더 빨리 확보를 할 수 있겠죠. 특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은 육상풍력이랑 태양광에서 발전 보조금이 다 없어졌어요. 네네. 네. 근데 그런 보조금들 다 어디다 갖다 쓸까요? 네. 이렇게 신규 창출되는 산업들에 좀 더 힘을 몰아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생긴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차트를 한번 봐주시면 네. 결국에 이렇게 수전의 설비의 대형화가 일어나다 보니 2025년 가격이 한 1,200에서 2,200 정도에 있던 전해저 가격이 급격히 이제 5년마다 매년 20%씩 하락하는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에너지 전환 효율도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해주 점점 싸지고 태양광 풍력 발전 점점 더 싸지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가격이 만나게 되면 네. 한 2028년
2030년 그 어딘가에서는 저희는 이제 그린 수소의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구간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제가 추정을 했고요.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조금만 보태지게 된다면 통당 1위안만 보태지게 되더라도 여기 있던 게 바로 여기로 올 수 있고 여기서 2위안 되면 여기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점점 더 경제성이 빨리 더 확보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제가 한 가정을 해본다면 한 2027년 정도 됐을 때 네. 디젤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린수의 경제성이 중국은 충분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젤을 대체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산업 자체가 너무나 많아지게 되죠. 지금은 수소 버스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수소 상용차라든지.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중국에서 이제 시가총액 1위하고 있는 BYD 제외하고 자동차 업체가 이제 장성 자동차인데 SUV로 1위한 업체죠. 예. 이 업체가 갑자기 느닷없이 수소차, 수소 트럭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100대 시험 양산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중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전기차 산업은 이미 얼만큼 왔다고 중국에서 보고 있고 물론 판매량이 낮아진다는 건 아니고요. 네. 중국 전기차 산업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수소차도 등한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전기차 산업이 월별로 한 20만 대 정도 팔리고 연간으로 한 240만 대 정도 팔려요. 네. 근데 중국 자동차가 연간 한 2,500만 대 정도 팔리니까 이미 전기차 비중이 10%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요. 수소차는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지금 중국에 돌아다니는 수소차가 7,800대밖에 안 됩니다. 네. 그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이거를 만 대가 아니라 10만 대까지 확대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5년 뒤, 2030년 뒤에는 10만 대에서 20만 대로 가는 게 아니라 100만 대로 갑니다. 근데 중국 정부가 이런 친환경 산업에서 목표를 하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전에 중국에 지금 다들 잘 알고 있는 주가가 저 생각이 있는 게 BYD 같은 경우에도 네. 자 돌이켜보시면 다 전기 버스를 시작했던 회사입니다. 네. 그래갖고 중국 정부가 일부 거점 도시를 지정을 해주고 네. 거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전기차, 상용차 중심으로 육성을 네. 해줬는데 수소차가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광저우 중심으로 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제 그 광저우에서는 이제 수소버스를 한 2025년까지 빠르게 절반 이상 대체를 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전에서 이제 그린 수소까지 한번 알아봤고 다음으로 이제 중국도 CCUS에 대한 도입 논의 필요성이 굉장히 좀 빠르게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국도 그 CCUS를 하기 위해서 결국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니까 그러니까 10년 CCUS가 전부터 그 탄소 포집하는 건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까 1부에서 함영도 연구원이 말씀드렸던 네네. 탄소 포집 저장 활용 네, 그 비즈니스를 말하는데 중국은 이미 온실가스를 옛날부터 많이 배출해서 10년 전부터 이 비즈니스에 대한 검토를 굉장히 철저히 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실질로 돌아가고 있는 게 한 35개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빠르죠. 왜냐면 우리나라랑 아시아나 뭐 없거든요. CCUS 산업 자체가. 근데 중국에는 이미 35개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다. 근데 좀 속내를 들여다보면 네. 이 중에 진짜로 돈 벌려고 상업화돼서 돌아가고 있는 설비는 6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6개 정도 중에서 4개가 1부에서 말씀드렸던 EOR 설비, 원유중진해소법. 네. 시추한 데다가 이산화탄소를 넣어가지고 네. 원유 회수율을 높이는 그런 비즈니스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그 원유회수에 쓸 수밖에 없는 게 그 이 비즈니스를 하는 애들이 다 정유업체거든요. 근데 중국의 정유사들은 다 국영기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페트로차이나 시노팩, 시누크라는 업체들이 다 중국의 메이저 오일 업체들인데 다 국영기업이죠. 네. 이런 업체들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돈을 땡길 수 있는 네, 이게 기본적으로 경제성이 안 나오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업체 아니면은 국영기업이니까 나라에서 대출을 저금리를 받을 수 있겠죠. 네, 이런 업체들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좀 이제 좀 약간 좀 등한시 되어 왔던 게 있는데 제가 주목해야 되는 건 작년부터 정부가 관심을 되게 많이 갖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동안 CCUS 산업에 대해서 어떤 지원 정책이라든지 보조금, 네. 파이낸싱 지원 자체가 없었는데 작년에 이제 중국에서 그린본드라는 게 처음 생겼어요. 친환경 산업을 투자하는 이제 채권 같은 건데, 네,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CCUS가 포함이 되었고, 네. 그 리스트에. 그리고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건 저번 달입니다. 6월 달에, 국가 발기 위해서, CCUS 기술을 가진 업체들한테 실태조사를 좀 해봐라. 이게 뭐냐면, 야, 돈이 35개가 우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 왜 안 하는 거야? 30개 왜 두고 있는 거야? 뭐, 탄소를 포집하는 데 문제가 있니? 땅에 묻는 데 문제가 있는 거니? 운반비가 많이 드는 거니? 이런 실태, 돈이 왜 안 되는지 이거를 실태 조사를 하라고 한 거죠. 네. 근데 재밌는 거는 보통 중국에서 이런 논의들은 보통 정부 하늘이 내려올 때 국무원에서 발기에 거쳐서 여기 이제 뭐 생태환경부나 국가에너지국에서 이런 것들을 내려야 되는데 네네.
발견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달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을 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조금 관련 정책이 나오게 되면 이쪽 산업에 대해서는 좀 한번 부스팅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아쉽게도 수혜주는 별로 없습니다. 이거를 해왔던 업체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돈이 많은 대형 국영 석유 업체들밖에 없기 때문에 뭐 중국 석유라든지 뭐 중국 석유와 페트로차이나 시노팩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뭐 일부에서 나왔던 아쿠카본 같은 이런 업체들이 훨씬 더 뭐 장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후집에 있어서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CCUS까지 와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결국에 돈이 되는 얘기를 좀 드려야겠죠. 뭐 가파른 좀 빠르게 속도로 전개를 해왔는데 네. 결국에 뭐 짤막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중국은 앞으로 수소를 많이 쓰는 나라인데 구조적으로 그린 수소 비중을 계속 높여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10년만 보더라도 거의 20배의 성장이 나오는 시장인데 네. 여기서 깃발 꽂고 있는 업체들이 미리 잡아놓으면 된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글로벌이 없고 중국에도 몇 개 없어요. 근데 그중에서 오늘 하나 업체를 가지고 왔고요. 대표적인 게 바오펑 에너지라는 업체입니다. 워낙에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저도 뭐 공부하면서 알았던 회사니까요. 제가 제목을 탄소중립 모범생이라고 좀 지어놔봤습니다. 네. 굉장히 중국 정부가 원하는 네. 요즘에 좀 이슈가 많잖아요. 중국 정부가 규제도 굉장히 심하고 규제에 반하는 업체들 주가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 재생에너지랑 탄소중립을 중국이 놓을 수 없는 정책 방향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 길을 가장 앞에서 온전히 걷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CTO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는 이제 석탄, 우리나라 업체들은 다 원유를 기반으로 화학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납사크리컬 과정에 그 NCC라고 하는데 중국은 이 원유를 다 수입을 해서 쓰는 나라다 보니까 네. 자기네들이 직접 만든 석탄 갖다가 화력과 이 석탄 베이스로 화학 제품을 만들고 싶어 해요. 가격 경쟁력 자체도 있고 네. 운송비도 굉장히 싸잖아요. 중국에서 다 나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중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70%가 넘습니다. 70%가 넘어요. 다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지간하면 석탄을 활용을 해서 하고 싶어요. 모든 비즈니스. 근데 탄소 배출은 하지 마. 이게 정부 정책 방향성이거든요. 사용하되 탄소 배출은 줄여. 이게 네. 정부 정책 방향성인데 이 회사가 그거를 보여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2019년도에 수전의 설비를 이제 태양광 200MW를 설치를 해가지고 네. 여기서 만들어진 수소 갖다가 연료, 그러니까 전기, 석탄 연료 갖다가 중국에들은 이제 발전을 하는데 이거 자체도 전력 발전원 자체도 수소로 바꿨고 그리고 이제 석탄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부생적으로 들어가는 가스 같은 것들을 다 수소로 대체를 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이고 원료탄도 절감을 시키고 있는 미래에 제가. 그러면 여기는 일단 현실화 했네 이미. 네, 그게 규모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네,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1만 톤 정도가 들어가고. 아, 그래요? 네. 내년 착공이 풀 가동됐을 때 2만 톤 정도의 그린 수소 생산량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사실 아시아에서는 가장 빠른 스텝을 보이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중국 또 이제 탄소 배출권 비즈니스가 중국에서도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네. 거래소가 열렸으니까 이 회사는 탄소 배출을 많이 줄이면 줄일수록 탄소 배출 그 크레딧도 충분히 많이 쌓을 수 있는 업체가 될 겁니다. 가장 선도적인 업체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 업황도 근데 되게 좋아요. 이 수선의 설비가 없더라도 중국이 석탄화학하면 우리가 되게 잘 모르고 되게 후진적인 산업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은 이제 석탄화학 비즈니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올레핀 가지고 만드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폴리에틸렌 PE라고 하죠. 그리고 폴리필로피넨 PEPP 같은 걸 만드는데 중국의 전 세계에서 그걸 가장 많이 쓰잖아요. 네, 석탄으로 그걸 만들어요? 중국은 그거를 석탄으로도 만듭니다. 석유 말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들이 다 석유로 그걸 잘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롯데케미칼이나 뭐 하나 같은 애들, 화다 같은 업체도 우리나라는 워낙에 잘해서 그걸 이제 중국에 갖다 팔죠. 근데 중국 업체들이 왜 수입을 하냐면 아직 폴리에틸렌 자금률이 53%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폴리에틸렌을 쓰는 화학 제품을 쓰는데 그래서 이거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 앞으로 3년 동안 50%의 기존 설비 대비 50%의 증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인즉슨 자급률을 높이는 거니까 외국 기업들이 증설하는 건 거의 없고요. 로컬 업체들이 다 하게 되는데 네. 중국 정부가 작년에 외쳤던 게 뭐냐면 탄소 중립하고 나서 가장 먼저 외친 게 우리 앞으로 석탄 비즈니스는 신규 라이센스를 안 준다고 외쳤어요. 굉장히 엄격을 까다롭게 했어요. 기존의 업체들만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기존 업체들이 앞으로 늘어나는 설비의 캐파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본업 자체도 굉장히 호황이라서 네. 지금 맨 아래 차트 봐주시면 매출액이 억이 한 단위, 그러니까 180조 단위 되겠지만 매년 앞자리가 바뀌게 되고
영업이익률이 30% 후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석탄화학 한다고 해서 굉장히 회사가 후진 건 아니에요. 네, 이미 굉장히 마진이 좋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네. 거기다가 수전의 설비가 더해진다면 너무나 좋은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 네. 기존 업에다가 플러스 원을 하는 업체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밸류에이션이 비싸진 않습니다.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PER이 한 15배 정도 되는데요. 중국의 CTO 업체들, 설비 사업자들이 보통 한 16배, 17배 정도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걔네들보다 뭐 조금 싸게는 거래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그린 수소, 이 수전의 설비 가치까지 반영이 된다면, 굉장히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홍콩이에요? 아니, 본토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림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아까 200메가와트 그 태양광 플랜트 설비고요. 네. 오른쪽이 이 수전의 설비를 보여주는 그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수전의 설비가 저렇게 생겼구나. 네. 홍에너지. 뭐 아쉬우시면 제가 기업 하나만 더 만들어드릴까요? 어디에요? 이거는 이제 저도 조금 이 그 미금 에너지라고 해서 이 회사도 결국에 이제 수소 관련된 회사 중에 하나인데 하나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미금 에너지가? 네, 시가총액이 한 6조 원 정도 하는 회사인데 유통 물량이 별로 크지는 않아가지고 어떤 수소 테마라든지 무슨 테마만 불면은 훨훨 날아다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좀 저희 먼 그림에서 본다면 이 회사도 네.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관련된 기업이 워낙에 없거든요. 네, 네, 말씀을 네. 드리면 이 회사도 본업 자체는 이제 코커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코커스는 뭐냐면 석탄을 가열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그렇죠. 석탄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네. 여기에 수소 함량이 한 50% 정도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수소를 포집하는 그레이 수소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는. 근데 저는 여기를 주목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회사가 뭐 그렇다고 수소를 많이 생산을 하냐? 뭐 그것도 아닙니다. 연간 수소 생산량이 한 7,800톤 정도 됩니다. 네. 만 톤도 안 되는데 이 회사가 재밌는 거는 바로 수소 밸류체인 수직 계열을 구축했다. 사실상 구축은 아니고 돈을 여기저기저기다가 다 심어놨습니다. 네. 그걸 한 방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자회사를 통해서 자기 업체들이 만들어낸 수소를 수소 충전소에서 갖다 직접 팔고 있기도 하고요. 이미 10개 수소 충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중국에서 수소버스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열릴 네네.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에서 가장 큰 수소버스 회사의 지분을 51% 들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그 페이츠 자동차라고 해서 중국 수소버스 1위 업체고요. 근데 제가 아까 이 수소버스의 거점 도시는 광저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저우 지역 수소버스 시장 점유율이 98%입니다. 이 회사가 네, 지역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연료전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수소 그 연료전지 회사로 또 손자 회사로 가지고 있어요. 중국에서 2등하고 있는 연료전지 회사의 지분을 한 9%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또 부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가장 큰 부품이 막전극 전압 접합제라고 해서 2차 전지로 치면 분리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적인 그 부품인데 여기서 1등하고 있는 업체에 또 지분을 한 23%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고 이 회사는 지금 해가 갈수록 이제 매출이 연간으로 100%씩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지분도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럼 결국에 이 회사는 보면 수소 생산부터 충전소 운반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버스 그리고 연료전지 부품까지 모든 밸류체인에 다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네. 아주 좋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수소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에 이제 좀 변동성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하방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업이 굉장히 좋아서 뭐 멀티플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에요. 뭐 포워드 기준으로 PER이 뭐 한 14배 정도니까 네. 뭐 충분히 뭐 나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수소 테마만 좀 받쳐준다면 네. 충분히 좋은 주가 네. 퍼포먼스를 중장기적으로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수소 관련된 뭐 오늘 이제 전 세계 트렌드도 좀 저희가 본 것 같고 노르웨이 회사부터 중국 회사까지 저희가 뭐 좋은 회사들도 한번 정보를 좀 봤는데 근데 수소는 뭐 앞으로 안 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아 근데 네. 1년 반 전에 수소는 우리가 여기 토론도 했잖아요. 아 수소차 전기차. 교수님들 두 분 모시고 했더니 네. 한 교수님은 이거 사기입니다. 한국 정부가 무슨 수소 사회를 한다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실제로. 네, 네. 근데 지금은 보니까 사기라는 얘기는 없어. 아, 뭐 우리 정부도 뭐 수소 관련해서는 뭐 아니,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그러니까요. 하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되게 빨리 우리가 뭐 말 한 줄 알았더니 또
또 이렇게 많이 한 건 아니네. 네? 우리가 네. 그때 1등이라고 그랬잖아요. 수소 관련해서는. 응? 근데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었나 봐요. 우리만 잘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자, 저는 오늘 이걸 듣고 움직이겠어요. 네. 죽어가는 업체인 엑슨모빌 이런 회사들의 투자를 하는 걸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프로가 어디 웬만하면 투자자 안 하지 않습니까? 네. 웬만하면 인버스 사고 버티고 웬만하면 부동산이죠. 그런데 네. 오늘 알려주신 것 중에 탄소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아 거기다 탄소 넣는다? 그러니까 이미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를 포집하는 게 쉽지. 그러니까 우리도 야 눈 내리면 치우는 게 쉽지. 어떻게 하면 눈을 안 내리게 할까? 그럼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탄소 안 발생하고 에너지를 써서 우리가 이 생활을 할까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발생한 거를 그냥 잘 쓸어 담아서 땅에다 묻으면 네. 그럼 된다. 같이 탄소 줄인 거다라고 하면 그게 very simple한데 어디다 묻을 거냐 하니까 그 석유 기업들이 갖고 있는 빈 유전에 묻는 것밖에 없겠네요. 네. 그러면 그들은 파서 벌고 빈 구멍 채우면서 벌고. 아니 지금 한 시간 반 지금 수소 얘기를 그렇게 해드렸는데 결국 산다는 게 엑슨모빌이에요. 굉장히 좋은 부동산 사업이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맛있다 진짜. 네, 이 좋은 회사들 이렇게 많이 얘기해 줬는데 그래 엑슨모빌로 가요. 내가 네. 인터넷 세상 온다고 해서 인터넷 세상에 먼저 뛰어들었다가 10년 고생한 사람입니다. 저는 전통 산업이 안전하다. 김 프로님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곁불 쬐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리 좀 바꿔 앉아. 여기까지만 전달이 되고 저기까지 안 가요. 여기서 막혀. 아니, 메인이 있는데. 두고 봅시다. 어떤 게 많이 오느냐. 네. 알겠습니다. 뭐 어디가 가는지는 한번 그럼 저희가 시간을 두고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 오늘 저희 그 신한금융 투자에서 두 분을 모시고 이제 앞으로의 세상 당연히 지금 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소는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 열리는 세상에서 어떤 기업들을 선택해서 어떤 투자를 통해 또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오늘 아이디어를 한번 좀 얻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요.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팀의 최원석 수석연구원님 그리고 함형도 책임연구원님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